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 강만 연락이 자꾸. 네, 오늘은 MZ세대가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Z세대를 이영님께서 이제 대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좀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 보고 하던데 저는 전형적인 MZ세대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전혀 아 시작. 아, 돼요. 조상님 같은 느낌인 거죠. 아니 조상님이 아니라 1980년대성부터 개념적으로는 MZ세대가 맞는 아니 아니 실제로 그런데 이제 MZ세대가 퇴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거의 그냥 나가죠. 인사팀뿐만이 아니라 대표님들 대기업의 임원분들 고민이 정말 사람 뽑기 싫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MZ세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겠죠. 서로 스트레스야 그냥. 일하지 마. 근데 이제 그 MZ세대에 대해서 그분들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보는 인식도 없잖아요. 있는 것 퇴사를 하니까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만나보셨을 때 보통 어떻게들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개념 없다. 아무 생각 없다. 미래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좀 오해가 많이 있다. MZ세대가 그런 배경을 갖게 된 현상이나 상황들이 있는 건데, 어르신들의 세대의 이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될 수밖에 없죠.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진짜 제 주변에서도 일이 재미없어서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어른분이 보시기에는 그 재미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아, 않으시는 그 이해 거죠. 안 되죠, 당연히. 그 어르신 세대는 당연히 먹고 살려고 회사 생활을 했고, 지금 세대는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르신 세대는 진짜 굶어 죽는 경우가 있었어, 주변에.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의미는 당연히 다를 것 같고, 뭐 하기 싫은 일도 해야죠. 직장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건데, MZ세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 여러 선택지가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정말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많이 본다고. 근데 나의 현실을 딱 보면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거야. 재미도 없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선배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구태연해 보이고 재미없다는 느낌으로 점점 더 고착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재밌게 하려면 본인이 뭔가 이걸 바꿔봐야 되거든. 기획도 해보고 뭐 게임하듯이 뭔가 좀 설계도 해보고 맞아요. 저기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대부분 다 옛날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미없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면, 개인적인 차원이나 회사적인 차원에서 좀 서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기획이라는 거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두 관점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기획을 할수 있는 주도권을 줘야 되고, 그리고 개인은 또 그거를 하려는 의지와 어떤 노력이나 연구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두 가지가 딱 맞물릴 때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데가 그나마 좀 되게 구조적으로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스타트업. 새로운 서비스나 고객의 니즈를 맞추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그런 어떤 적용이나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MZ 세대가 퇴사하는 이유 중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MZ세대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변화가 너무 빨라. 주변에 그 예전에는 몰랐어. 저런 사람이 있는지 주체를. 저 때만 해도 아, 나도 MZ인데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삐삐 알아? 삐삐 그 012486. 그때만 해도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학교, 뭐또 뭐였을까? 학원. 그 네트워크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이 세대는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을 계속 접하는 거지. 그이 사람들을 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나도 뭔가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좀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죠.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이 세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성장이라는 거가 내가 생각하는 성장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과 회사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성장이라는 것의 규정을 더 큰 성과 또는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나를 계속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힘들어 일단. 바빠. 그리고 괴로워. 뭔가 항상 맨날 공부하고 있어야 돼. 누가 가르쳐줘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노력이나 이런 맥락인 것 같고, 회사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한 이건 2, 3년 정도 했어. 그럼 아, 이 사람은 이제 능력은 안 되지만 다음 성장을 위한 발탁이나 또는 책임을 맡겨준다거나 또는 직무를 또 바꿔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그게 안 되는 회사가 이제 저한테 좀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회사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뭐 인사팀하고 대표님을 일단 축척 오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네. 회사가 그게 안 되는 이유. 개인도 뭐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강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해야 회사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가장 일을 잘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인사팀이 여기 개념이 없는 거야. 이 강점이란 개념이 없어요. 네. 조직에 대한 강점도 물론 개념을 갖기 어려운데, 이거는 그래도 기획실이나 이런 데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럼 인사는 뭘 해야 되냐?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분석하고, 저 사람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사 배치를 하고, 직무 역량을 열어주고, 이런 걸 해. 교육도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내가 일을 해가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강점이구나. 이걸 파악을 해야 나에게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성과 나는 일, 보람 있는 일로 더 커리어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회사 내 인사팀이 따로 있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리더십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당연히 그래야죠.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인사팀이 없는 회사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거죠. 네. 규모가 작다라면 본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빨리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하면 곧 그게 현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제안도 안 하고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준다고 투덜투덜 되는 것은 나는 이미지 맞지 않다는 거야. 성장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올바른 성장의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개인의 강점을 고려해야 되지만 개인 스스로도 본인의 강점을 알고 그걸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수가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겠지? 근데 어쨌든 소리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안 맞더라도 하나라도 회사가 맞추든 개인이 맞추든 맞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이 관점이 있는 게 딱 맞으면 진짜 대박이 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가 일단 강점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분석을 나한테 많이 시켰고, 그리고 나도 한 6, 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 기억에 한 7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막 과장 승진할 때 그때 내 강점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강점으로 무조건 일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과가 막 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런 일? 저거는 이 형이 맡아야지. 이렇게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엣지 있고 되게 유니크한 업무에 저의 강점이 맞아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거기에 PM이 되거나 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손뼉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고 스스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 강점을 막 내가 발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더 이상 내 강점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무 커버린 거야. 내가 너무 강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끝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 회사는 그만큼 성장 속도가 안 따라줘.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가 죽는 경우.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회사의 사업이 막 축소되고 성장 지향이 아니라 보수지향으로 이렇게 지키는 경영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럴 때 이직을 하는 게 필요하죠. 필드를 옮긴다면 이걸 목적으로 옮기는 거야. 그게 성장의 제가 정의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퇴사하는 이유 중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한데,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퇴사를 많이 한다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는 대부분 다 조직체잖아요.
자, 이런 마우스, 지금 마우스 광고는 아닌데, 이 마우스를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구피디님이 입사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버튼 하나를 디자인을 좀 바꾸는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전체 매출이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닌 거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게 더 큰 기여거든. 에이.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막 퇴사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회사들은. 다 퇴사했어. 그럼 내가 남았는데 내가 이거 담당자야. 그래서 이거 판매 매출이 다 내가 기여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회사의 이 조직 성장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여했던 다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여가 다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성과랑 보상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했던 기여를 평가와 이 내용까지 잘 연결을 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직원들도 내가 실제로 기여한 내용이 뭐냐라는 걸 보는 좀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 이 보상에 대한 이 수준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건 것 같더라고. 보상의 투명성. 내가 이 연봉을 어떤 기준으로 받는 거냐. 그리고 왜 쟤는 나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쟤가 나보다 연봉을 더 받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제 상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김부장님 맨날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는 사람이 왜 나 괴롭히기만 하는 사람이 왜 내 연봉이 두 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모든 HR의 고민이에요. 모든 회사의 고민이에요. 이거는 사실 쉽사리 해결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도 답을 찾아가는 중이고 개인도 보상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저는 이거는 회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봉 산정이나 특히 성과급 이슈일 거예요. 연봉 같은 경우는 사실 연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성과급이나 또는 승진의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들 고민이 있거든.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대화하고 또는 피드백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인사팀이 해야 그래야 이 문제는 어차피 갭이 안 좁혀져요. 갭이 좁혀지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이거를 근접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내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인사팀이나 리더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MZ세대가 그 공정성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회사처럼 연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줘야죠. 저희가 아직 시도하진 않았고. 아직 과정 중이잖아요. 네, 과정을 밟고 과정이니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측정하는 기준, 그러면 성과, 그런 걸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개인도 명쾌할 것 같아. 개인도 자기가 실제로 기여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 그럼 나의 성과, 개인의 성과를 다 이제 전사에 오픈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게 키라고 봐요. 이것도 성과가 그냥 단순 매출, 단순 수익 이러면 평가를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저 최종 지표의 매출이나 수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이 과정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오픈을 해줘야죠. 이게 진짜 일인 것 같아. 인사팀이나 기획팀이 해야 될 일.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진짜 연락이 일을 했는데 사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게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스스로 인지가 되면 사실 연봉이 낮아도 뭐 물론 그래도 깽판치는 인간들이 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합리적이잖아 이거는. 네.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너가 공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거지? 그럼 동의라도 되잖아. 근데 공부는 연락했는데 사실은 과목이 바뀌었네?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고 정교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사팀 진짜 바빠야 되겠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회사는 그걸 누가 해요? 당신의 성과 목표를 누가 잡아요? 제가 잡죠. 제가 잡잖아요. 네. 그거거든. 개인이 일단 자기의 목표. 내가 어디에 기여할 거다. 내년에 어디에 기여할지 제가 막 하달하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눈치는 줄 수 있긴 한데. 아, 물론 눈치는 주지. 아,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이거 헛짓거리면 안 되니까 눈치는 주지만. 네네네. 본인이 그 안에, 그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네. 네, 눈치의 좀 고급 용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내가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니까 이 두 가지가, 그니까 내가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노력과 본인이 그 안에서 이걸 찾아오는 노력과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이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시니어 분들은 막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다. 참여성이 없다. 돈만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MZ세대는 어떤가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아주면 돼. 본인도 찾아야 되고 리더십들이 시니어들이 그걸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강점과 비전, 성장 이 키워드가 딱 맞물리는 것만 들어가면 그 어떤 세대보다도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인생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가는 것만 본인이 이 삶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순환 구조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같은 세대니까. MZ 세대니까. 그러면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제 채널이긴 한데 뭔가 초대받은 느낌이 들고 좋네요. 아, 재밌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 구독자들이 재밌어요. 이제 뭐 그러게요. 네가 재밌으면 되겠니? 네.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아, 오늘 영상처럼 야, 일부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영상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형님이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형이었습니다.